안녕하세요. 수민의 텃밭입니다. 오늘은요, 날씨가 엄청 뜨겁네요. 그래가지고 한숨 잤어요. 자고서 지금 보니까 이게 동부? 그 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심어보자 하고 옥수수 사이사이에 호랑이 강낭콩도 좋고 이 동부도 좋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한번 동부콩 이거 심어보게요. 그래서 옥수수 이만큼 컸거든요. 이렇게 컸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옥수수 아니 동부콩을 심어서 이렇게 동부콩 보이시죠? 동부콩을 심어가지고 한번 가꿔보게요.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. 아유, 비둘기나 이 까치들이 막 저기 하니까 얘네들을 안 보이게 잘 해가지고 흙 풀로 덮어서 쭉 심어 보겠습니다. 심고 올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버튼 해주시고 댓글도 잘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심었습니다. 이거 이렇게 풀로 여기를 다 숨겨놨어요. 그래서 싹이 나와도 새들이 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말라도 이 풀색하고 싹 나오는 색하고 비슷하니까요. 이야, 근데 옥수수가 이렇게 컸는데 얘네들 또 싹 올라오면 얘네들 같이 금방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를 감고 올라가니까 옥수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6월 4일 순인의 텃밭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